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강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업무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으로 이제 기본기를 지나서 지난번까지 기본기를 했고, 이제는 그 실물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될 텐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작업이 간단한 건데, 그 썸네일이라고, 유튜브, 예를 들어 유튜브에 그 영상을 보기 전에 그이 소개되는 리스트 있죠. 이미지로 보여주는 작은 이미지. 그게 바로 이제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작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관련된 이미지예요. 저 3D 모델링을 해서 이제 렌더링을 마친, 이제 그리고 또 편집을 한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함께 첨부하는 썸네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썸네일은 정확하게 요런 걸 말하는 거죠. 요런 거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거 대표. 이제 요걸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썸네일을 제작하지 않고 그냥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임의로 그 영상 중에 한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그 여기에 썸네일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제가 원치 않는 이미지가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미지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이미지를, 그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필요해요. 지정됐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영상에 뭐 4K도 있고, FHD도 있고, 뭐더 작은 것도 HD 있고 했지만, 저는 보통 FHD로 이미지를 제작합니다. 그냥. 뭐좀 작게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New를 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 뭐 작업했던 것도 있고, 임의로 여기서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1920, 1080, 이게 이제 FH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는 영상의 사이즈죠. 그리고 이제 뭐더 고급스럽고 큰 화질을 한다면 이제 4K라고 3840, 2160,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서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서 문서 사이즈를 넓이, 높이, 해상도는 72로 해주세요. 이거는 뭐 인쇄물이나 뭐 프린트로 쓸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화면상으로만 보일 것 때문에 72로 맞춰주시고, 여기는 픽셀로 되어 있죠. 픽셀. 항상 픽셀은 기본 포토샵 강좌에 있어요. 요거를 뭐 인치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걸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제 밀리미터나 이제 뭐 센티미터 이런 것은 이제 인쇄물을 제작할 때, 뭐 포스터나 전단지 아니면 무슨 뭐 출력물 그런 거를 할 때고, 요거 화면상에 모니터 상에 보이는 것은 픽셀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FHD 사이즈예요. 여기서 이미지에서 사이즈를, 그 이미지 크기를 보려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1920, 1080의 레졸루션은 72피가 되겠습니다. 인치당 72픽셀이 되는 거죠. 인치당. 자, 이건 뭐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얀 종이 도화지가 나왔는데, 자, 이제 천천히 많이 보셨던 레이어에 추가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죠. 썸네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지 하나를 불러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파일에서 오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제가 썸네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드라이브가 나와 있질 않네요. 자, 이쪽에 3D 관련해
한 PD의 이상한 숲속 이야기, 이긴 동영상, 렌더링에서, 썸네일을 제가 지정했던 게 요거하고, 요거. 일단 요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 건데, 하나는 그 사케해상 도로 동영상을 렌더링 한게 있고, 지금 먼저 할 것은 그 FHD. FHD로 영상을 렌더링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이미지를 좀 다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FHD 영상에 하나 더 불러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선택을 잘해야 돼서, B, 1번. 썸네일은 굳이 뭐 FHD 영상이라고 해서 FHD 그 아니 그 4K 영상이라고 해서 4K 사이즈로 썸네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썸네일은 그냥 FHD로 같이 합니다. 자, 요게 제가 4K에 넣고 요걸 FHD에 넣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직접 해볼게요. 자, 요빈 문서로 자, 가져온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1위로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가 보이면 바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었죠. 플러스 모양으로 이렇게 탁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도화지보다 훨씬 크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가져온 거는 4K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FHD 이미지로 뽑은 게 아니에요. 이미지는 4K 이상으로 뽑았어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Ctrl T 단축키로 진행해요. 자, 보시면은 실제 이 이미지 크기예요. FHD보다 4배가 더큰 4K 이미지죠. 실제적으로 사이즈로 4K는 4000픽셀 이상이 넘어가는 걸 4K라고 그러는 건데, 이건 3840이나 4K가 조금 모자라죠. 그렇지만 그 어떤 영상 분야에서는 그걸 4K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쭉 줄이고 쭉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줄이죠. 뭐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좀뭐 굳이 뭐다 나올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쳐놓고 시프트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그러면 그 마우스 포인트가 플러스로 바뀌죠.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곳에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 만든 문서가 처음 만들었을 때 백색 도화지죠. 레이 하나가 이미지를 끌고 왔기 때문에 레이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됐어요. 자, 또 레이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뭐가 있냐? 텍스트죠. 텍스트. 자, 여기 팔레트 안에 도구 모음 안에 T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닥에 클릭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마우스 그 깜빡깜빡 커서 그 글씨를 입력하는 준비된 그 모양이 너무너무 크죠.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350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전 작업에 제가 글씨를 이렇게 크게 썼기 때문에 이게 그전 작업이 바로 적용이 돼서 이렇습니다. 일단 요거를 250으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영어로 돼 있었죠? 한글로 바꿉니다. 한영키 눌러서. 제목은 한 PD의
자, 여기까지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한 PD만 따로 할게요. 그리고 포인트도 줄이겠습니다. 180으로. 자, 이 상태에서 글씨 서체를 바꿉니다. 요걸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대략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한번 다시 이제 텍스트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상한 숲속 마을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사이즈를 좀, 이건 좀더 키울게요. 얘가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50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자, 많이 컸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여기 한 PD의 빠졌어요. 이건 글씨를 다른 걸로 또 쓰겠습니다. 의. 네, 요거는 다른 서체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서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갈등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 포인트를 바꿔줘도 되고 그냥 이동툴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 놓고 컨트롤 T에서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리고 이상한 숲속 마을은 조금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이상한 숲속 마을에 한 PD는 하늘색으로 할까요? 하늘색으로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따라오세요. 레이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면 FX라고 있습니다. 바닥에 FX 클릭하면 여기에 뭐 드롭 섀도우님, 뭐 아웃글로우님 뭐 이런 거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스트로크하고 드롭 섀도우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 때에 따라서 뭐 이너그로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저는 일단 스트로크가 뭐냐면 그 글씨의 외곽에 선을 주는 거예요. 글씨의 외곽에 스트로크를 클릭하면은 이런 또 설정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스트로크가 설정됐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스트로크가 체크가 돼 있으면서 그 스트로크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에 대한 그 글씨가 지금 7픽셀로 해가지고 검은 게, 여기 검은 게, 검은 색깔이 이어졌습니다. 자, 저는 뭐 전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돼 있던 거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에 얘 의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아까 썼던 효과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한번 같이 의자에도 그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럴 때 내가 적용했던 그 FX 효그저 스트로크를 사용했던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곳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이 상태에서 카피 레이어 쭉 내려와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한글 포토샵에서는 아마 이렇게 뭐 한글로 너가 카피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에 포토샵 강좌를 했는데 한글이 지금 이쪽 컴퓨터에서는 한글이 아니고 저 다른 컴퓨터에 한글이 설치돼 있어서. 자, 카피 레이어.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또 합니다. 의, 그죠? 의.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에서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뭐 한글로는 뭐 붙여넣기 레이어 스타일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그 타이틀인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숲속 마을. 이 상태에서 그 이상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숲속 마을만 약간 좀
예쁜 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녹색이만 하고 녹색을 하고 싶었는데 녹색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녹색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는 글씨 같은 거 많이 그 색상 바꿀 때 많이 쓰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여기 이 색, 여기 있는 부분으로도 글씨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포토샵 레이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여기 이제 텍스트 요 글자 바꿀 때 클릭 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녹색 비슷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녹색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서 발을 선택을 해놓고 기본 색상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색, 밝은 색 해서 내가 또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색깔. 여기가 원래 있던 색, 글씨색, 요게 이제 새로 바뀌는 색입니다. 이렇게. 자, 나는 요걸로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기 바뀌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는 이상한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글씨 사체를 좀 바꿔볼까요, 얘는? 지금 쓰고 있는 서체들은 저작권이 이미 그 해결이 된 서체들입니다. 그 공개를 한 거예요. 고맙게도 이 서체를 만드신 분들이 너 무료로 써.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운받아서 써. 이랬던 서체들을 지금 제가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체뿐이 아니라 뭐 음악, 영상, 아니면 무슨 뭐 댄스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찍어서 올리면은 큰코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적당한 게저 글씨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걸 써볼까요? 이상한 글씨를? 쑥마을. 이렇게 그 서체를 바꿀 때마다 그 뭐냐, 글씨 간격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사이즈 같은 게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글씨가 좀 마음에 드네? 근데 글씨가 작죠? 아까 컸었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여기서 포인트를 그 높여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강제로 키우겠습니다. 그냥. 컨트롤 T. 구멍이 이 주변에 있는 글씨들이 좀 가늘어져가지고 굉장히 막 주변이 훤하네요. 어쩌면 또 이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너무 가리면은 또 그렇고 이미지를 그 썸네일의 목적이 뭡니까? 이미지를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하고 요것도 그 배경으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글씨들이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테두리 글씨하고 드롭 섀도우 그래갖고 약간 그림자 형태를 주고. 자, 위에 것은 그 스트로크 글씨 두께만 저 선만 줬지만 요번에는 드롭 섀도우까지 줘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 이상한 수정마을 선택된 레이어 선택하고 다시 똑같이 FX 눌러서 여기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넣으면서 드롭 섀도우도 같이 하겠습니다. 상관이 아무거나 먼저 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먼저 스트로크를 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여는데 이번에는 뭐 여기 글씨에 뭘 글씨에 어쩔 수 없이 검은색을 넣어야 되나 봅니다. 검은색을 넣어야 되나 봐요. 아니면 다른 걸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다른 걸 한번 그 연습 삼아 다른 걸 넣어볼게요. 글씨를 이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아까 그 컬러 클릭을 해서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청색 계통이지만 어두운 색 계통으로 해서 클릭. 하면 이렇게 벌써 바뀌었죠? 저 두께로 글씨가 좀 크니까 두께도 조금 더 줄게요. 한10 정도로. 자, 이 상태가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스트로크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래로 쭉 내려서 드롭 섀도우를 체크를 할게요.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를 체크만 한 거지 드롭 섀도우 상세 설정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스트로크일 때 하고 드롭 섀도우 할때 바뀌어 틀리죠. 이미 그림자가 생성이 됐어요. 그림자가 생성이 됐는데 이 상태로서는 마음에 안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opacity, 투명도. 투명도를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제일 진하게 저는 약간 한80 정도로 주고, 여기 앵글, 그림자 방향. 이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위에 상단에서 글씨 위에서 바로 내려 꽂는 거예요. 태양이 그 하늘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러면은 좀 보기 뭐하니까 요걸 살짝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그림자가 좀 바뀌었죠, 이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거리, 그림자와 글씨 원본과의 거리. 이렇게. 자, 어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 사이즈도 이렇게 더 키울 수 있는데,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저기예요. 키우면 블러, 흐릿하게 되고, 사이즈 원본으로 하면 선명, 라인이 선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살짝 블러가 들어간 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조금 더 떨어뜨릴게요. 이것도 살짝 방향을 틀어주고, 오케이. 아이고, 방향이 좀 그러네. 좀 줄여야 되겠다. 자, 요거는 스프레드.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건 무조건 선명하고 좀 확장되면서, 그냥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요 정도까지밖에 안 씁니다. 이거는 주로. 뭐, 다른 거, 뭐 만져보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뭐, 굳이, 뭐 글씨 안에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뭐 여기에 또 브랜드 모드를 또 바꿔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뭐별 별소득이 없네. 그냥 멀티플라이 그냥 있던 대로 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상한 수속 마을이 조금 커졌어요. 그죠? 근데 제 의도는 영상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어떤 음악과 그 일단 뭐산 속에, 숲 속에서 막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면서 힐링을 하길 원하는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건데, 이상한 숲 속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힐링이라는 글씨를 써서 좀 약간 좀, 아, 이상한 힐링 숲속 마을. 그러면 이제 뭔가 좀 특이하면서도 그, 뭔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클릭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텍스트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힐링이라고 쓰겠습니다. 힐링. 힐링은 글씨니 이게 어울리는구나. 근데 이미 똑같은 글씨 썼기 때문에 요 글씨는 좀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힐링, 요 글씨도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좀 힐링하면 뭔가 좀 자유롭고 뭐 이런 게, 저 고, 막 고딕 같은 거는 좀 힐링 같지 않잖아요. 그죠? 뭐 신뢰성은 가지만은, 가독성이 있고 그런 거는, 이런 글씨들은 가독성은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뭔가 좀 자유분방하고, 뭐, 뭔가 편안할 것 같은 힐링,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좀 딱딱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힐링을, 글씨를 조금, 요거는 좀 줄여야 되겠네요. 다른 글씨들도 다 큰데 얘까지 크니까. 그래서 얘를 100발씩으로 할게요. 자, 이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여기에 배경 뭐 전경색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쳤기 때문에 이게 파란 거예요.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자, 지금 그 힐링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그냥 늘 데가 없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이 글씨를 따로따로 해서 얘 따로 얘 따로 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얘를 중간에 했어도 되긴 되는데, 아이 뭐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요걸 하겠습니다. 자, 서체 색깔만 좀 바꿔주고, 힐링은 아 이거 여러 가지 색깔 썼더니 힐링은 뭐 써야 될지 모르겠네. 얘를 그냥 할게요. 힐링 되나 이런 글씨가 핑크색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글씨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동 툴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 상태를 빠져나가야 되죠. 여기 다시 그 텍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좀 바꿔줄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눌러서 스트로크만 넣겠는데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넣겠습니다. 여기 컬러 흰색. 오케이. 확인. 힐링 스토리. 아, 여기다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런 거는 뭐 굳이 가독성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글씨를 가려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힐링 숲속 마을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연못도 좀 보여주고 여기 데크도 보여주고 원래 집 요거 정성껏 만든 제가 이거 작업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와장 하나하나를 다 올려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그 마테리얼로 갖다 이렇게 착한 번에 찍어서 한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한 거예요. 요런 것도 뭐 이제 다리 건널 수 있게 제가 만든 겁니다. 뭐좀 질감이 좀새거 같은 느낌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썸네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바깥쪽에 뭐 검은 테두리 하나를 더 넣어주겠다면은 뭐안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이제 뭐 이건 강좌 개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테두리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이미지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를 더빈 레이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레이어를 직접 추가하는 거예요. 글씨가 뭐 이미지 끌고 오는 거나 이런 거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자, 이 상태에서 New 레이어를 선택하면 레이어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저는 테두리라고 썼게요. 테두리 하고 엔터 하면은 이미지 위에, 자, 레이어에 이미지 레이어 위에 테두리라는 빈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빈 레이어에다가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곽선으로 선택 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항상 필요하다고 그랬죠. 선택 까물까물한 게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글저 테두리 두께를 좀 줄게요. 여기서 에디트에 스트로크, 아까 글씨에서도 스트로크이죠. 또 스트로크는 라인 두께 뭐 이런 라인이에요, 외곽 라인.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검은 배경 그 라인 색깔은 배경 검은색으로 넣어야 되겠죠. 검은색 이렇게 상태에서 요거는 10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지. 지금 이그 여기서는 프리뷰가 안 돼요. 미리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봐야 되는. 그리고 외곽선은 지금 바깥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쳐지면 안 보이겠죠? 안쪽으로 쳐져야 돼요. 그래서 인사이드로, 이건 중간, 이건 바깥쪽으로. 뭐 이런 것들은 브랜드 모드는 뭐 그냥 노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얼마나 테두리가 두께가 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10. 별로 안 두께가 안 쳐졌는데 조금만 더 두께 해볼게요. 자, 상태에서 다시 스트로 요거를 15로 바꿔보겠습니다. 15. 자, 좀 두꺼워졌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D에서 선택된 영역을 해제. 자, 이제 테두리가 쳐졌습니다. 그 유튜브 화면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위에 그 검은 테두리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좀 선명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요거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장을 꼭 하세요. 이거 그냥 날라가면 지금까지 한거 허당입니다. 여기 그탭 위에 보면 별표 모양이 있죠? 이건 저장이 안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목도 언타이틀이라고 돼 있죠? 언타이틀드 1. 저장을 미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깜빡했어요. 제가 강좌를 하다 보니까. 세이브 에지는 아니고 세이브를 하면은 이제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거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여기 항상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썸네일 저장하는 데가. 이곳에다가 한 PD의 이상한 힐링 마을에 이거를 1이라고 써 HD라고 할게요. HD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포토샵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작업을 이어서 갈수 있게 저장. 그래서 지금 저장한 거는 언제든지 다시 불러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JPG를 저장을 할 거예요. Save As에, 아까 Save 했지만 Save As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포토샵 확장자를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선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JPG,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게 PNG겠죠? 요즘에는 이제 PNG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BNP나 뭐 이런 것들은 용량은 큰데 화질은 좋은데 용량이 큰데 JPG는 화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용량이 가볍죠. 그 중간에 그 장점만을 보완한 게 이제 이게 PNG예요. PNG는 배경을 투명한 상태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PNG 이거는 뭐 투명한 배경이 필요 없고 용량을 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JPG를 선택을 하고 요대로 요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은 뭐 이건 작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뭐 조금 오케이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벨소리가 와가지고 일단 약간 정지. 네, 이상한 데서 전화 와가지고 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썸네일 하나는 완료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썸네일 하나 만들면서. 아이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